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자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 산에 좀 왔는데요. 산에 이렇게 등화 장비가 만천곤충박물관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왔습니다. 안녕. 화이팅. 아,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밤에 밤 늦게까지 기다려서 야간에 곤충들을 등화로 좀 유인해 볼 건데요. 어떤 곤충들이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럼 일단 좀 기다려보고 곤충들을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등화를 켠 지 한 5분, 10분 정도 지났는데요. 아직까진 곤충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저기 발전기로 등화를 이제 켜는데 이런 걸 또 한국에서 하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네요. 자, 이제 곤충들이 슬슬 날아와 주는데요. 나방들하고 금줄, 청동, 궁둥이가 하나 있습니다. 금줄에도 이제 한 마리 있고요. 이렇게 아직까진 많은 개체들이 안 나와주고 있네요. 드디어 이제 사슴벌레들이 날아와주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제 홍다리 사슴벌레 수컷이고요. 좀 소형 개체입니다.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홍다리 사슴벌레 암컷도 있죠. 자, 이 제 다리가 빨간 게 특징입니다. 이 빨간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강사슴벌레 스컷도 날아와줬어요. 와, 아주 멋집니다. 엄청나게 늘름하죠. 이제 코끼리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끼리 사슴벌레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슴벌레입니다.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한우수가 왔는데요. 와, 손가락만 합니다 진짜. 와, 이건 이제 기냥 한우수라고, 기냥 완전 기냥 한우수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막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마리 딱 날아와줬네요. 저기 저희가 팅커벨이라고 부르는 긴꼬리 산내다방, 긴꼬리 산내다방이 있습니다. 우와, 아, 저기 지금 걸렸는데요. 와, 진짜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. 진짜 팅커벨이라고 부르죠. 저희가 막 군대 가면 엄청나게 붙어있다고 하는 그 전설의 곤충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등화 채집을 좀 해봤는데요. 일단 저 간간이 날라오고 주변에 이제 가로등도 좀 있어가지고 다수의 개체는 일단 안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괜찮게 나와줬네요. 자,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고요. 다음에는 좀 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자, 그럼 안녕.